안녕하세요. 변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TC 20T를 제가 구입을 하면서 ATC 20과 20T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TC 20T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ATC 20은 불세풀 타입이고, ATC 20T 같은 경우는 톨보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20T를 구입해서 제가 확인을 해본 바 ATC 20과 20T는 사실상 완전히 같은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20T는 지금 요거는 구형이고 요건 중기형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최소한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확실하게 두 개의 기종은 동일합니다. 일단 20T는 톨보이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아래쪽은 그냥 스탠드라고 보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인클로저 자체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래쪽에 격벽이 존재를 해서 20T 같은 경우는 20T와 완전히 동일한 20리터의 인클로저 용적을 가지고 있고 유닛이라든가 네트워크 같은 구성들이 20과 완전히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때문에 20T와 20이 뭐 거의 같다라는 말씀을 보통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함인 거고, ATC 20T 같은 경우는 뭐 메모리 워낙에 없었고, 오래전 메모리고, 또 상태가 안 좋은 메모리들이 좀몇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이상하리만큼 중고가가 좀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국내에 거주 환경상 톨보이 모델들보다 북세프 모델들의 인기가 좀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그두 기종 간 금액 차이가 50에서 100만 원까지도 좀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의아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기종이 완전히 같다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신품 같은 경우도 20T 모델이 당연히 좀더 비쌌거든요. 적지 않게 비쌌어요. 그런데 20 중고 가격 같은 경우는 북세프 모델인 20이 더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20 같은 모델은 83dB의 굉장히 낮은 음악을 가지고 있고 밀폐형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압으로 짜서 듣는 것 같은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딱 구동이 되었을 때 아주 굉장히 밀도감 있고 굉장히 압축된 소리가 아주 응축되어 있는 느낌이 다른 스피커들에서 느끼기 힘든 굉장히 큰 ATC 20만의 큰 매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볼륨을 좀 주었을 때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스탠드의 품질이 좀 상당히 중요한 스피커 중에 하나예요. 때문에 1, 20만 원대 스탠드 중고가 1, 20만 원대 스탠드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저음량이라면 물론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ATC 20의 좀 진가를 좀 바라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최소 중고가 50만 원대 이상의 스탠드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면 확실히 가격을 떠나서 굉장히 잘 만든 대리석 스탠드라든가 이런 것도 제 지인분이 20 똑같이 사용하시는 분 계신데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고 말씀을 들었고 저 또한 리버맨 50 개당 55kg짜리 스탠드 같은 거 사용해 보니까 확실히 더 좋은 결과물을 전해 주었습니다. 때문에 20T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고급 스탠드의 성격을 가진 것이 기본적으로 일체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탠드 비용이 좀 아껴 세이브가 된다라는 측면이 함께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50에서 100만 원까지도 같은 등급에서 심지어 더 윗등급에서 20이 좀더 저렴한데 50만 원 정도의 스탠드에 대한 부분까지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20T가 더 저렴한데 왜 20T를 선택하지 않고 20을 선택하는가 뭐 이런 말씀이 되기도 하겠고 당연히 20 북세프 모델 자체만으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20이 떨어지고 20T가 우수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20도 굉장히 좋은데 20T는 정말 성능에 결합되어서 가격 대비 성능비까지 굉장히 높게 최종적인 성능이 갖춰진 기종이라는 점에서 메모리 별로 없지만 어떻게 하다가 만나보게 된다라고 하면 20T 같은 모델은 주저하지 않고 구입하셔도 충분히 좋은 그런 기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ATC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식 라인업이 20, 50, 100, 150이라는 클래식 라인이 있고 아래 라인업으로 이제 뭐 11, 뭐 7, 10, 15, 19, 35, 40과 같은 모델들이 ATC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7이라든가 뭐12 같은 이런 모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스피커라고 알고 있고, 7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저는 썼어요. 근데 11이나 19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35나 40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저 궁금한데, 제 느낌상으로는 약간 결이 좀 다르지 않을까. 당연히 용적률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본적인 스케일 면에서는 35나 40의 메리트도 분명히 있겠지만, 50이나 100과는 또 여러 가지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20T를 마찬가지의 좀 RN 라인업이랑 이렇게 파생 모델로서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텐데, 20T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렇지 않은 전형적인 클래식 라인업이 되기 때문에 20T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앞으로 20은 방출하더라도 20T 같은 경우는 방출하지 않고 굉장히 오래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종이 되었습니다. 두 기종 비교하기 위해서 20까지 다시 드리면서 했는데, 초기형과 중기형, 후기형의 세 가지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북셀프 모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구형 같은 경우는 200만 원 후반대, 중기형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선, 신형 같은 경우는 400만 원대 정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구형과 제가 중기형을 좀 면밀하게 좀 써봤고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확실히 구형 쪽으로 갈수록 고역 쪽이 트임이 좀 적어요. 신형의 성격이 좀더 확실히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할 만큼 구형의 매력이 굉장히 좀 상당합니다. 그리고 중기형에 비해서 구형 같은 경우 지금 20T는 중기형이고, 20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 있는 거는 초기형인데, 구형인데, 중기형 구형을 20 모델을 제가 함께 사용을 이전에 했었던 걸 미루어 봤을 때, 완전 구형 같은 경우는 구동이 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뭐 에이징 차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20 구형 같은 경우는 인티앰프류에서 확실히 구동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낄 수 있지만, 구형은 조금 더 낮은 구동력에서도 좀 매력이 좀더 많이 느껴지는, 좀더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졌었고, 중기형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더 좋은 앰프를 걸어주는 게좀 전형적으로 좀더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신형 같은 경우는 고역 쪽에서의 주파수 응답이라든가 속도라든가 대역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여타의 스피커들과 비교했을 때의 매력은 당연히 신형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류의 아무래도 좀 밀도감이 높고 중력대의 그런 정말 중형 마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매력은 신형에서 좀더 빠졌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부분이지 뭐 이렇게 신형이라고 무조건 좋다거나 또 구형이라고 또 무조건 좋다거나 생각할 지점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20T 모델이 이렇게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능을 내준 만큼 35나 30, 40 같은 모델 같은 경우도 차기 한번 써보게 되면 또다시 ATC에 대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